안녕하십니까. 10월 10일 목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.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. 김대현,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,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국감을 노렸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감을 노렸는데 초반의 분위기는 김건희 국감으로 기울고 있습니다. 명태균 씨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계속해서 장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된 주요 정치인들은 명태균 씨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 관련된 발언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. 자, 명태균은 아십니까? 했더니 예. 전당대회 당시 명태균 씨가 독대를 했다. 나경원 후보, 원희룡 후보.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한 차례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뿐.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일방적 주장이다. 아니다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명태는 기억나도 명태균은 모른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거 오래된 인터뷰인데 그 이후로 추가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에 언급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인물 위험한 인물이라고 과거에 윤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다. 이에 대해서 김대현 평론가님,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SNS 아니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저를 잘 모른다고요? 이렇게 저를 아시면서 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나름 내놓고 있더라고요. 예, 어떻게 보셨는지. 요거 보면서 말이죠. 예. 한동안에 그 짤로 인기를 끌었던 누구누구를 아세요? 뭐 이런 느낌의 그 영상물이 떠올랐는데 저는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좀 모르니까요. 예. 다만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혹은 본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걸 보면 자기애가 강해 보입니다. 자존감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발끈하는 코드는 내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이 나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 거기에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들이 알긴 안다. 그런데 친하지 않다거나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추가하면 예. 명태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마구 공격을 또 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초반에 역술인 이런 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렇죠.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한테 장성철 씨한테도 SNS에서 그 욕을 막 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네. 어쨌든 지금 이제 어쨌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제일 주목받는 이 논란의 시발점이 뭐였냐면 공천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그 의혹을 제기한 강모 씨라는 여성의 주장은 사실은 가장 명확한 근거로 드러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의 시발점이었던 텔레그램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다 어쨌다 하는 이 텔레그램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. 저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보도를 처음 했던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매체가 그 증거물이 있었다면 벌써 공개했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았다. 근데 지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없단 얘기죠. 그러니까 전원을 통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얼마나 이게 빈약한 그 사실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, 유력 정치인들은 이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그 정치인이든 명태균이든 내가 여론을 이렇게 조작해서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어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. 즉, 이런 주장, 불법이 가미되어 있는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주장을 명태균 씨 혹은 알고 지냈다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발설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따져본다면 명태균 논란이 상당히 지금 거품 형태로 좀 부풀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예. 왜 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냐는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과 알고 지냈고 시장과 알고 지냈고 다 좋습니다. 다 가능한 얘기고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알고 지냈고 무언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. 이 대목에서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. 왜? 무엇을? 언제? 어떻게? 이 답을 제시하지 않고는 명태균 논란은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